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요즘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인 전세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세 사기,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들으셔서 모두 아시죠? 어제는 전세 사기에 조직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이 가담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어서 많은 분들이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전세 사기 피해에 관한 보도를 접할 때마다 분명히 공인중개사를 통했을 텐데 어떻게 저런 사기를 당했을까 궁금한 적 있으셨죠? 정부가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검수해 봤더니 10명 중에 4명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아예 집주인과 짜고 사기에 가담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전세보증금을 저희 스스로 지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전세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함께 보실게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가율 비율이 80%를 넘으면 보증금은 온전하게 돌려받기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요. 전국 시, 군, 구 226곳 중 총 26곳, 그러니까 대략 8곳 중에 한 곳이 이런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런 곳일수록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집을 사들여서 다시 세를 놓는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유형의 전세사기 위험도 커집니다.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지키자면 집값과 전세값을 꼼꼼히 따져보고 큰 차이가 없다면 계약을 피하는 게 1차적으로 좋고, 시세 정보가 부족한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무리한 대출을 받았는지 체납한 세금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우선인데요. 왜냐?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이 되면 세금이나 금융회사가 가진 채권이 세입자 전세권보다 앞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세금의 경우에는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서 전세 사기임이 인정이 되면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집주인 한 명이 여러 세입자들을 들이는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입주한 순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전세 사기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깡통주택이란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주택으로 보통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80%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데요. 이번에 큰 문제가 되었던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과 빌라왕 사건 등이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통 전세사기꾼은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는 집을 소액의 자본금으로 산 후에 전세 만기가 되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면서 임차인에게 그 집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전세보증보험금을 대신 받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임차인 몰래 아무런 경제 능력이 없는 바지 임대인에게 집을 팔고 그 집을 경매로 넘어가게 해서 보증금을 떼먹는 수법을 쓰는 게 깡통주택 사기에 해당합니다. 나몰래 전입신고는 신종 전세사기 수법으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신고한 뒤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인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정보 확인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한 사기 수법입니다. 나 몰래 전입신고를 당하면 세입자는 주소지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확정일자 효력이 상실이 되고, 만약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주택보증보험의 효력도 없어져서 전세보증보험금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관리인이 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을 해서 전세보증금을 받고, 주택소유주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소액의 월세보증금만 준 후에 대부분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 수법입니다. 월세로 집을 임차한 후에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여러 명의 임차인과 계약한 후 전세보증금만 받고 도망가는 전세사기 수법인데요. 집주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하거나 중개업자와 전세사기꾼이 공모한 경우에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신탁 등기된 집은 신탁회사가 집의 소유권을 가져서 집주인은 신탁회사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을 맺을 수 없는데요. 만약에 집주인이 신탁회사 몰래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경우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가 되어서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전세 사기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전세 보증보험입니다. 수도권에서는 보증금 7억 원,
다른 지역은 5억 원까지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세금 체납 사실 등이 발견이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에 특약을 넣는다면 조금 더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심 전세 앱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안심 전세 앱은 작년에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에 따라 만든 앱입니다. 작년에 만들어진 버전 1에서 버전 2로 5월 31일 날 업데이트가 되어서 정보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변경되는 내용 한번 짚어드릴게요. 먼저 수도권 지역에 연립 다세대주택 168만 호에 한정해서 제공하던 시세 정보를 전국 시군구로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정보 대상에 포함을 해서 전국 1,252만 호의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을 제외한 전국 전체 주택 중에 약 88%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준공 1개월 후에 빌라 시세를 확인할 수 있던 것이 준공 1개월 전후 시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임차인이 집주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체납 여부 등을 직접 공개할 때에 하나여 확인할 수 있었던 건데요. 올해 연말에는 악성 임대인의 명단 조회도 가능하게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법원 등기소 직결 버튼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법원에 700원을 결제를 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록 임대 정보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존의 임대인의 부정적 정보 위주가 경계되었던 것을 안심 임대인 인증서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최근 1년간 악성 임대인 등록 이력 유무를 확인하고 허그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유무를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공인중개사를 활용해서 계약할 수 있는 전자계약 기능이 추가가 되고 중개사의 과거 정보를 추가 공개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공인중개사도 사기에 가담된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이렇게 과거 정보가 추가 공개가 되니까 조금 더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 계약을 셀프로 진행하는 분들을 위해서 계약 전, 계약 중, 계약 후 체크리스트를 제공해서 계약할 때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알아본 전세 사기 수법 유형과 예방 방법 어떠셨나요? 전세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나쁜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현재 공개 대상에 다가구 주택이 빠지는 등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하고 사기꾼들에게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다시님들은 꼭 참고하셔서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다시님들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